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실장입니다. 네, 박 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친구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지? 영상을 찍어야만 공짜로 가질 수 있어서. 무슨 일하고 가져가는 거지, 우리 실장님 일하잖아. 자, 뭐 공짜야. 공짜가 어딨어요? 공짜야. 영상 찍으면 공짜야. 주의 안 해? 그래, 나도 떳떳하잖아. 일하고 가져가니까. 아휴, 진짜. 비밀이 없어. 누구 말하잖아. 우리 미쪼리님 말하잖아. 해! 뭐시 뭐? 덕성분이고요. 추비반이 닮은 스마일? 그렇지. 아니, 너 추비반이 갖고 싶구나. 추비반이 있어, 외도. 자, 11cm인데요. 단추분도 이거 어디서 집어왔어? 이쪽에서? 네. 고르는 데서? 네. 와, 이걸 찾아왔단 말이야. 네. 자, 이걸 찾아왔네요. 11cm입니다. 덕성분 너무 이뻐요. 이뻐요. 네. 예쁘고, 이게 물마름도 괜찮고요. 유명한 분하고 맞아. 비슷한 흙 재질도 쓰고요. 좋아요. 자, 해보세요. 말을 하면 안 돼서 유명한 분이라고 얘기해. 나 얘 이름 좀 가르쳐줘. 뭐 이런 거 하고 왔어. 말도 이제 센가? 뮤스카, 뮤스카. 뮤만 알아, 나는. 오스카도 아니고 뮤스카. 자, 뮤스카. 뮤. 자, 이렇게 피멍이 지면서 이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밀란 아니에요 했던 아이입니다. 근데 너무 예쁘네요. 자, 그래서 요거, 고냥이 분인데요. 제가 여기서 저 추비반이를 뽑아놨었잖아요. 앞전 영상에서 추비반을 뽑았습니다. 요 아이하고 둘이 10월 22일 날 샘플 드론 보내다가 식재했었는데, 아직 천물도 안 줬나. 애가 말랑말랑하네. 자, 그래서 요거 추비반이를 뽑아서 다른 분에 옮기고 어울리는 분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 고냥이 분이 나와서 이거 샘플이에요. 이제 입고 되면 우리 회원님들께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뮤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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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겠다. 9년차. 네가 심어주고 본 거. 우리 지금. 글씨 안 써주셨어요. 네가 쓰세요. 그거까지 써드려야 돼요, 실장님. 네. 이 실장님. 이렇게 하고, 자, 우리 실장님 것도 요거 하나 해주고. 자, 짓고 신겠다고. 저거 정말 하엽질 것도 없어서 난 합시갈 건데. 짓고. 언니 지금만 신고 있어. 순서가 나는 맨날 이게 받침대 하고 깔고 그 다음에 흙 털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아, 그래요? 빨리 흙부터 털고 싶어. 난 안 그래. 난 이거 먼저 해놔야 마음 편해. 그니까. 네가 안 할 수도 있어. 왜냐면 돼봤는데 안 어울려. 그럼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지. 나는 꼭 이걸 먼저 해놔. 그치. 나는 그런 깊은 뜻이 있어. 웃기지 마. 난 항상 큰 그림을 그려. 시끄러워. 이렇게 하고요. 와, 좋다. 흙도 좋고, 다육이도 예쁘고, 이 아이 내가 이렇게 목돼 있을 줄 알았어. 얘 사장님이 수입을 받았었는데, 참 오래된 아이라요, 이 아이가. 오래된 아이래. 근데 나는 처음 들어봐요, 사장님. 나도. 아, 사장님도 나는, 처음 들어봐? 20몇 년을 했는데도? 아니, 나는 이 뮬리는 알아도 얘는 닮아서. 잘못하고. 나 뮬리 좋아하잖아. 아, 뮬리는 이뻐. 나도 알아. 얘도 이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아이. 와, 다 털었어? 응. 야, 나 한 개도 안 털었는데. 괜찮아. 금방 하잖아. 베테랑이 뭘. 합식이라고. 한 개 심는 게 아니라. 아유, 왜 이렇게 고수들이 나한테 쭉. 나 오늘 어깨가 으쓱하네. 아, 10년차 오드리 언니도 나한테 합식을 이렇게 하면 이쁠까? 물어보고. 이 말 나 오늘 세 번째 들어. 아, 9년차, 저기 뭐야, 언니도 나한테 분갈이 좀 해달라 그러고. 세상님아. 그냥 너는 그런 소리로도 사람을 웃기는구나. 너 웃긴 사람으로 소문났더라. 아, 그래? 재밌는 얘기해주는 사람이래. 늘 해피하게 살아. 해피하게 살아. 해피하지 않을 만큼 해피하게 살아. 우리 고객님들 지금 얘가요 머리를 땅속에 박고 있어서 이런 목대가 있는지. 자, 실장님 얘 좀 봐라. 목대 좀 봐라. 이야, 실한 냉이 뿌리 같아. 냉이 뿌리 같지. 목대도 이쁘고. 그만 좀 먹으라 그래. 저 빼빼로 좀 살찐다고. 자, 오늘 빼빼로. 자, 우리 아들한테 저희 지금. 조카가 빼빼로 선물했습니다. 빼빼로를 샀다고 지금 빼빼로. 지 엄마만 비싸고 좋은 거 사다 주길래 제가 뺏었습니다. 빼빼로를 아주 입에 물고도 사네요.
엄마는 뭐 깎아 먹지도 않는데 비싼 깎아 줘봤자 맨날 썩어 나자빠지는데 썩어 나자빠지 야 응? 먹는 이모나 먹어야지 그치? 살찐다고 그런 거 먹으면 아까는 내가 저거 빼빼로 먹으면서 음료수를 한 잔 먹었어 그랬더니 아 간식 타임이야 간식 타임? 내가 이랬거든 그랬더니 제가 모른 줄 알아? 조카가 하루 종일 간식 타임이에요? 내가 그랬어 하루 종일 간식 타임이야 야! 그랬더니 모른 줄 알아? 이모만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말한 거예요 그게 뭐야 이모만 특정한 게 아니야 그지? 내가 말했는데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모하고 또 말 섞는 거지 야 근데 어? 빼빼를 하루 종일 물고 다니니까 그렇지 근데 아니 먹으라고 사다 줬잖아 그래 그럼 먹어야지 응. 안 먹어줘도 안 먹고도 뒹굴고 다니고 근데 요렇게 요렇게 많이 합식하네 어, 이것도 합식이 되네 이렇게 많이 합식하네 앞전에 그 뭐지 레볼루션 셀프 합식한 거 시집 갔잖아 시집 갔어? 나 못 봤어 시집 간 거 지가 전라도 꽃김치 사장님한테 저기 뭐야 그 보내준다고 해갖고 나 그놈 싣고 가면서 봤다 겨가 샀는지 그랬어 우리 꽃김치가 요즘 걔도 달기가 좋다고 여기 완전 예쁘다고 걔도 물어봐 뭔가 마음에 병이 들었나봐 그게 이제 스트레스 쌓이면 다들 왜냐면 우리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 가끔 왜냐면 아유님 다 잘랐어요 어머 깜짝아 어머 어머 깜짝아 어머 나 못 살아 괜찮아요 방송 중인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어, 괜찮아요 예 봐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얼굴 큰닥한 게 있어서 합식이 안 될 줄 알았어 괜찮아요 말 어차피 했잖아요 말뭐 하시고 뭐 지금 이제 또 안 하는 척을 하려고 그래. 목소리 참조하세요 어, 뭐 얼굴 안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매니아님 퇴근하십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출근해갖고 일하고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 매니아님들 지금 앞뒤뚱 언니들 아주 열심히들 오셔갖고 약치고 약들 치고 근데 뭐 이제 그 제가 그랬어요 어 약에 담그는 거는 지금 당장은 영하 뭐 6도가 있다고 해요 일기예보에 이게 뭐 6도가 와봐야 6도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건 겪어봐야 되는 거고 딱 닦아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그 아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거야? 어 깜짝 그게 김장철이 되니까 추워지는 거야 아, 수능철이 다가오고 어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인가 수요일이 수능인가 그러니까 용케 그 시기를 이상하게 그 날씨가 저걸 한다 보면 이거를 놓고 해야 될 것 같아. 안 돌리면 되니까 이 합식이. 저리 기다렸다가 좀 끌어가지. 누가 없어. 계시잖아요. 의리가 없어. 의리가 없어. 영상 안 보길 막적이지. 어, 잘 심었네. 잘 심었지? 응, 완전. 오늘 우리 고객님들이 간 보내준 거 막 그런 거 우리 앞뒤통 매니아 언니들 프리테어 언니들하고 잘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매니아 언니들은 감을 물고 다니시고 우리 실장님들은 빼빼를 물고 다니시고 우리 아드님이 하루 종일 간식 타임이어서 우리가 어, 간 먹을래 빼빼를 먹을래 저렇게 불쌍해 보여 실장님 불쌍해 보이는데 빼빼를 먹는 게 이렇게 야, 실장님 괜찮다. 나는 요즘 이렇게 넘치게 막 많이 심는 거 좋아. 욕심쟁이 같이 있잖아. 아, 세포토. 그때 레볼루션. 세포토 같지가 않아. 레볼루션을 세포토를 합식했는데 너무 이뻤잖아. 야, 그 꽃김치 갖다 주고 나니까 더 이쁘더라고. 꽃김치 사장님 그 샀다고. 야, 결제도 엄청 빨리 했더만, 계좌이체도. 그리고 실장님이 골라줬다며. 그리고 나 그 이 회사님 목포 가갖고 깜짝 놀랐어 그 집 보고 나도 깜짝 놀랐어 어 나 집이 갤러지 갤러리인 줄 알았어 갤러지 어 아프긴 어. 아프고 어 나 아파요 아파갖고 요즘 아까 고기를 못 드는데 청심 하나 먹고 또 살아났습니다 아
추우니까 이게 혈압도 떨어지고. 맞아. 추울 때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아프잖아. 내가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 아침에 내가 홍삼을 주머니에 넣어갖고 왔더니까 원래 그런 거 안 넣어갖고 다니는데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 원래 먹으라도 안 먹는데 잘. 잘 심었네 실장님. 이게 아, 이제 그런 말 식상해. 빈정상해. 아유, 나는 빈정이 상할라 그런다. 예쁘다. 어머, 이렇게 예쁘더라니까. 근데 여기 추비바니가 들어있었는데 우리 실장님이 추비바니 닮은 스마일 추비바니 같아. 근데 너무 예쁘지. 입장이 이렇게 보여. 립스틱 발라놓은 것 같지 않냐? 진짜 예뻐. 너무 예뻐요. 이 아이 전체적으로 색감이 들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거리대 있는데 참 이쁘더라고요. 거리대에서 짤뚱해졌어. 네, 예뻐요. 그래서 여기 독성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찰떡이야. 찰떡입니다. 이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11.5cm, 11cm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독성분 참 사이즈 좋고요. 물마름 좋고요. 우리 다육이 하신 분들한테 유명한 분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고냥이 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지금 뮤스카. 쟤도 닮았는데. 엘리야? 응. 엘리오다운 입장이 다르지. 아, 그래. 다른데 지저분하게 색감 들어오는 그러니까. 게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제가 지금 그렇던데. 세포토를 이렇게 고냥이 분에다 합식했습니다. 추비바니 심었었는데 추비바니가 적심 자극이 너무 높게 올라와서 뽑아갖고 D공방문에 옮기고 여기 고냥이 분이 여기에 샘플이었는데 여기 지금 비나 분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는 10월 22일 날 같이 심었던 아이인데 요거 벤바디스는 지금 아직 물을 안 줘갖고 그런지 애가 이러고 있네요. 물 줘서 얼굴 땅 터지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도 고냥이 분 예쁘네요. 입고 되면 우리 고객님들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풀트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